안녕하세요. 프로 기록러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것은 초간단 루돌프 리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하기에도 좋고요. 리본 대신에 여기에 종을 매달아서 도어벨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초보자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쉬운 리스이고 준비물도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말목 10개를 겹쳐 잡아 줄 거예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양말목이 굉장히 두꺼운 경우 조금 줄여주셔도 되고, 양말목이 얇은 경우 개수를 늘려주셔도 됩니다. 여기에 기본뜨기로 쭉다 떠줄 거예요. 잘 보세요. 이 10개를 중심목이라고 생각하고 양말목을 쏙 넣어주시면 위에서 두 고리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고리를 겹쳐 잡아주세요. 얘가 첫 코기 때문에 한번 꼬아주셔야 됩니다. 한번 꼬아주시는 방법은 손가락 걸고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고리를 한 손가락에 넣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첫 코만 이렇게 꼬아주시면 됩니다. 얘를 중심목으로 생각하고 가운데에 양말목을 하나 더 넣어줄 거예요. 고리 두개 생기죠? 얘와 이 고리를 위에서 겹쳐 잡고, 첫 번째 코에 엄지, 검지 같이 넣어서, 두 번째 코 잡아서 빼기. 자, 또 이렇게 걸어서, 위에서 두 고리 맞잡고요. 여기에 엄지 검지 넣어서 앞에 고리 잡고 빼기. 자, 이것만 반복해서 여기를 다 채워주시면 됩니다. 양말목 걸고 두 고리 위에서 맞잡고 여기 엄지 검지 넣어서 잡고 빼고. 양말목 걸고 위에서 맞잡고 엄지검지 넣어서 잡고 빼고 양말목 걸고 엄지검지 넣어서 잡고 빼고 이걸 조금 빠르게 해서 여기를 빙다 둘러줄 거예요. 제가 양말목 몇 쉽게 준비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는 양말목의 두께나 재질에 따라서 들어가는 양말목의 개수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촘촘히 다 걸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목을 10개 한 이유는 이렇게 통통하게 만들어 주는 게 예뻐서 10개 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얘랑 같은 색으로 사용한 이유는 여기 사이에 이렇게 살짝살짝 보이기 때문인데요. 아주 촘촘하게 걸어준다면 안에 이 양말목 색깔은 달라도 됩니다. 하지만 다르게 할 거면 안에 색깔을 더 밝은 색깔로 채워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같은 색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기 바깥으로
뜨고 싶은 양말목 개수가 부족할 경우에만 안에 양말목 색깔을 다르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뜨다 보면요, 여긴 촘촘하게 떠지는데 여기 조금 헐렁하게 떠지죠. 여기 기둥줄이라고 생각하는, 중심목이라고 생각하는 양말목 잡고 이렇게 좀 밀어주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조금 남으면 또 벌려서 더 걸어주세요. 거의 촘촘하긴 한데 전 한 개만 더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보세요. 손가락에 걸려있는 이 고리와 바로 앞에 고리를 맞잡을 건데요. 발에 바로 앞에 고리는 이렇게 처음 시작했던 코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 걸린 거 바로 왼쪽에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보면 위에서 보면 네 줄이 잡히게 됩니다. 좀 꼬여있지만 자세히 보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얘와 얘를 겹쳐 잡을 거예요. 이 구멍에 손가락 넣고요. 여기도 같이 이렇게 두 양말목을 한 손가락에 걸어주고요. 또 다른 양말목을 준비해서 이렇게 두 번 감아주세요. 두 번 감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겹쳐 잡아주면 두 번 감기게 되죠. 여기에 걸어줄 거예요. 거는 방법은 여기에 걸려있는 손가락과 엄지 사이에 두 줄로 감은 양말목을 잡고 이렇게 밀어주세요. 밀면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또 두 고리가 됐죠. 두 고리를 얘 위에서 이렇게 맞잡을 거예요. 한 개 더 해볼게요. 여기 다시 네 줄이 됐죠. 이 구멍에 두 번 감은 양말목 쏙 넣어줄 거예요. 이 손가락과 이 손가락 사이에 양말목 쥐고요. 이렇게 눌려주시면 양말목이 걸리게 됩니다. 얘와 얘를 다시 한번 위에서 맞잡을게요. 한 개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감은 양말목을 넣고 쭉 눌려서 걸리게 한 후 두 고리를 위에서 맞잡는다. 자, 여기에는 두 번 감지 않은 그냥 양말목을 통과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눌려주시면 통과되죠? 이때 두 고리가 생기는데요. 한 고리에 한 고리 넣어서 쭉 잡아당길 거예요. 엄지검지 아무 고리에 넣어서 다른 고리를 잡고 쭉 잡아당겨주세요. 자, 대기. 지금 여기서부터 한 개, 두 개, 세 개 걸었죠. 두 번째 다시 두 번 감은 양말목을 걸어줄 거예요. 두 번 감은 양말목 쏙 두 고리를 위에서 맞잡고요. 여기랑 마찬가지로 양말목 하나 걸어서 한 고리에 엄지검지 넣어서 반대편 고리 잡고 쭉. 자, 이렇게 뿔 하나가 만들어졌는데요. 얘네를 감춰 주어야겠죠. 이 고리를 여기로 다시 넣어줄 거예요. 저는 반대편으로 넣어줄게요. 뒤집어서 반대편으로 쏙.
그냥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얘도 여기로 쏙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두 고리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 얘를 또쏙 넣어줄게요. 얘도 쏙. 자, 지금 짧아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뒤집어서 가운데로 쏙 넣을 건데요. 잘 보세요. 가운데로 쏙 넣어서 앞으로 빼지 않고요. 옆으로 뺄 거예요. 가운데로 쏙 집어넣는데 여기 옆에 구멍으로 빼기. 얘도 가운데로 넣긴 하는데 여기 옆에 구멍으로 빼기. 쭉쭉 잡아당겨주세요. 얘네를 어디에 감춰주냐? 밑으로 넣어서 여기 사이에 넣어줄 거예요. 어떻게 넣냐면 두 줄을 잡아당겨서 안으로 쏙. 그 옆에도 두줄 잡아당겨서 안으로 쏙. 또 여기. 두줄 위로 잡아당겨서 안으로 쏙. 이렇게 하다 보면 짧아져서 가려지게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먼저 통과. 여기부터 안으로 쏙. 통과하면 여기 두 줄을 잡아서 안으로 쏙. 그 옆에 두 줄을 위로 올려서 안으로 쏙. 그냥 사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방법, 감추는 방법은 예시고요. 감추는 건 마음대로 감춰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귀가 한개 생겼습니다. 귀를 여기 하나 더 달아줄게요. 귀가 또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위치, 아무 때나. 여기 있으면 좋겠다 하면 여기 손가락 푹 넣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 보면 네 줄. 이렇게 코가 잡히게 됩니다. 여기랑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두번 감은 양말목 쏙 집어넣고 위에서 맞잡고. 두번 감은 양말목 쏙 집어넣어서 위에서 맞잡고, 한번 더. 두번 감은 양말목 쏙 집어넣어서 맞잡고, 일반 양말목 하나 넣어서 한 고리에 엄지검지 넣어서 반대편 고리 잡고 쭉. 한개 더. 여기 1번, 2번. 2번에 한개 더. 두번 감은 양말목 쏙 집어넣고, 위에서 맞잡고, 양말목 하나 더 넣어서, 엄지검지 넣어서 잡고 빼기. 얘는 요리조리 여기 한번 넣고, 사실 이건 자기 마음이에요. 가운데로 한번 넣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감춰주는 거예요. 얘는 가운데로 넣되 옆구리로 빼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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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빼낸 것도 여기 두줄 보이죠? 이 안으로 쏙. 두 줄. 이 안으로 쏙. 그리고 얘네를 들어서 감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서 안으로 쏙. 들어서 안으로 쏙. 여기가 어차피 뒷면이라
내 눈에만 거슬리지 않게 감춰주시면 됩니다. 쏙, 쏙, 쏙. 이렇게. 짜잔! 루돌프 리스가 완성됐는데요. 허전하죠? 포인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양말목 3개를 준비했습니다. 양말목 1개를 손에 4줄이 되도록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검지에 걸고, 엄지로 잡고, 반대편 손으로 여기를 잡아서 손가락에 빙빙빙 돌려주시면 4줄이 됩니다. 여기에 2번 감은 양말목 넣겠습니다. 이렇게 꼬아서 겹쳐 잡으면 2번 감았죠? 검지와 엄지 사이에 2번 감은 양말목 잡고 얘를 손가락 밑으로 쭉 내려주시면 걸리게 됩니다. 두고리는 위에서 맞잡기. 또 2번 감은 양말목 여기 쏙 집어넣어서 맞잡기. 아까 여기 해봐서 쉽게 하셨을 거예요. 자, 여기에 다시 루돌프 색깔 양말목 쏙 집어넣고요. 여기 넣었는데 처음 시작했던 여기 있죠? 여기에도 얘를 같이 쏙 집어넣어주세요. 그리고 한 고리에 한 고리 넣고 쭉 잡아당겨주세요. 자, 얘는 코예요, 코. 자, 나는 여기 달래, 코. 아니면 여기 달래. 어디 달고 싶으신가요? 여기 다는 게 귀엽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밑에 다는 게 더 루돌프 같다 하시는 분들 계셔요. 다는 방법은 원하는 곳에 그냥 쏙 집어 넣어 주시면 돼요. 쏙 집어 넣고 얘를 감춰 주시면 됩니다. 위에 달고 싶으면 위에 쏙 집어 넣고 감춰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가 귀엽나요? 위에가 귀엽다면 그냥 이렇게 넣어준 채로 바로 고리로 쓰셔도 되고요. 밑에가 더 귀엽다면 밑에 쏙 집어넣은 후에 아까 배운 대로 옆에 감춰주시면 됩니다. 감추는 방법도 간단하죠? 여기 두 줄씩 잡아 올려서 두 줄씩 잡아 올려서 넣고 이런 식으로 쭉 다 감춰주면요. 이렇게 코가 달리게 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위에가 더 귀여운 것 같아서 위 여기에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달고 여기에 리본을 달아주셔도 귀엽겠네요. 만약에 밑에 다셨다면 여기 위에는 두 번 감은 양말목으로 여기 걸고 싶은 곳에 쏙 집어넣고 한 고리에 한 고리 넣어서 쭉 잡아당겨서 걸 수 있도록 매듭을 만들어주시면 더 좋고요. 사실 얘는 이렇게 매듭 없이도 여기가 충분히 고리가 걸리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완성해 주셔도 됩니다. 자, 전 아직 다 감추진 않았지만 이렇게 완성시켰습니다. 여러분들도 간단한 재료로 귀여운 루돌프 리스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